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배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할지를 환자분마다 저희가 권해드리고 상태에 따라서 환자별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탈모치료 효과는 좋아요. 여기서 일단 젊다는 거는 남성 기준으로는 40세 이전을 보고요. 여성은 이제 갱년기 시작하는 즈음을 이제 젊은 환자로 봅니다. 가능하면 빨리 치료할수록 좋은 거죠. 두 번째 요건은 탈모 증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뭐 10년, 20년 방치했다가 치료하는 것보다는 탈모 증상이 즉시 생기자마자 5년 정도 모발을 생산하지 않게 된 모발의 뿌리 부분은 퇴화되게 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탈모를 방치하고 모발이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된 분은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그 두 가지 요건을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절대 조건은 아니고요. 탈모의 종류는 사실 너무 다양하거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현상에 대한 분류일 수도 있고요. 원인에 대한 분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전성 탈모, 비유전성 탈모로 나눌 수 있고요. 확산성 탈모, 그리고 국소적 탈모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급성 탈모가 있고요. 만성형 탈모가 있고요. 약을 먹고 있는 분도 있고 약을 안 먹고 있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류가 있습니다. 탈모 치료에서 약만으로 엄청난 결과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탈모 치료 약과 더불어서 관리 치료를 해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기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서로 뭉치면서 효과를 기대하고 우리가 병원 관리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의 니즈에 따라서도 좀 다르죠. 정수리 쪽에 더 나는 신경을 많이 쓴다, 혹은 앞머리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 뭐 이런 부위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머리가 새로 나는 걸 원한다, 혹은 머리가 굵어지는 걸 원한다. 두피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두피가 이제 예민하기도 하고 또 둔감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약간 염증을 동반하기도 하고 염증이 없이 깨끗하기도 하고 지성이기도 하고 건성이기도 하고 중성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사실 탈모약이라든가 탈모치료에 대한 반응이 또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성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낭주사도 있고 이제 MTS, 플라즈마 치료, 냉동치료, 약을 쓰기도 하고 창상피복제를 발라서 두피염을 치료하기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또 이 안에 또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배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할지를 환자분마다 저희가 권해드리고 상태에 따라서 환자별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메조테라피, 메조페시아, 모낭주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사실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모발을 생성하는 그 뿌리 부분에 직접적으로 성분을 주사하는 거죠. 이제 탈모를 억제하는 성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발을 성장시키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는데 사실 그 성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잘 이제 우리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게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발표된 성분들이 있거든요. 제약회사들하고 협업을 해서 반드시 한 20, 30명 이상을 단독으로 그 성분만으로 테스트를 해본 후에 그게 이제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 물질들만 저희가 모낭주사 프로그램에 넣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다른 병원하고 좀 차이점이지 않을까. 멀티니들 테라피 시스템 해서 MTS라고 해서 바늘을 두피에 찌르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두피에 약간의 상처를 내면요,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한 성장 인자라는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사이토카인, 성장 인자, 그로스 팩터 뭐 이런 이름들로 불리는데 상처 회복하는 기전과 모발 나게 하는 기전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한 거죠. 과거에는 이제 롤러 같은 걸 많이 썼어요. 롤러 형태는 머리카락이 이제 롤러에 끼거나 피부를 살짝 긁어서 스크래치를 나는 등의 좀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스탬프라고 해서 아예 바늘이 굴러지지 않고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된 장비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상처 내는 것만으로 효과 있지만 그 만들어낸 구멍에 우리가 피부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좋은 성분들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양압과 음압을 넣어서 좀 더 약물을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최근의 MTS입니다. 저희는 이제 리에이치라는 최신 장비인데요. 그 장비를 최근에 구입을 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저준위 레이저 LLLT라고도 하고요. 로우 레벨 레이저 테라피 해서 LLLT. 엄밀하게 말하면 최근에 이제 저준위 장비들은 LED인데 탈모 상태나 두피 상태에 따라서도 우리가 그런 파장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빛이 두피에 닿았을 때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빛이 그 세포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포토 다이나믹 효과, 광역학적 효과라고 하거든요. 요게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 이펙트라고 하는 광생물 조절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빛이 세포에 닿았을 때 세포가 회복하기도 하고 뭐 재생 효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세포의 어떤 반응들을 유도하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LED, LLT, 저준위 레이저를 쓰는 거죠. 또 하나 최근에 저희가 잘 쓰고 있는 장비는 저온 플라즈마 장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이나 입의 점막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바이러스나 균이 침투하지만 이런 피부를 통해서는 잘 못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데, 두피염이 있다던가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이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짓무르고 염증이 생기고 균이 쉽게 침투하고 하는 게 이제 그 장벽이 허물어졌을 때 생기는 일인데, 이 장벽을 원하는 성분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허물어주는 치료가 저온 플라즈마입니다. 항염작용이 굉장히 강해서 저희가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 있거나 그 염증이 있는 분들, 두피에 그런 분들한테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탈모가 있는 분들의 50% 정도 이상에서 두피염이 동반되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그래서 이 두피염을 같이 잡아주면서 치료를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탈모의 주요인은 아니지만 부요인 정도로서 좀 더 우리가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인플라메이션, 미세 염증을 억제하고 발모를 유도하는 하나의 기전으로 최근에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 옛날에 유튜브라든가 제 블로그 보시면 염증은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최근엔 저도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 탈모 치료에 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피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치료거든요. 원형 탈모에서 이 우리가 크라이오세라피 냉동 치료를 했을 때 모발의 두께하고 밀도가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 탈모의 또 하나의 어떤 치료 옵션으로서 이제 쓸 수 있다는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골고루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일부 대학병원급에서만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걸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비가 출시가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그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응용하는 치료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 치료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두피염을 치료하는 데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전성 탈모에도 지금 효과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세 군데에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본인 컨디션에 맞게, 그리고 최대한 이런 성분들을 구성해서 커스터마이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특화된 치료들을 맞게 받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가장 좋은 치료 프로그램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보시면 저희가 좋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